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은 매우 지난합니다. 저희 평화나무도 사단법인체로서 인가받는 과정까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그만큼 관리감독이 매우 엄격한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현 전광훈 대표회장 취임 이래로 정치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서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와 정치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더 나아가서 대정부 투쟁을 주요한 사업으로 상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의 큰 우려와 또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내란 선동선 발언과 활동까지 더해져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기총의 이런 행위는 종교 사단법인 기독교 연합단체로서의 본래 목적을 크게 벗어났고 목적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을 텐데 한국교회의 대표기관 이름으로 이런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기총의 이런 행위들, 네, 특별히 한기총은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개신교, 천주교 등 외래 종교 관련 단체 범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을 하는 종무 2 담당관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설립 목적이 종교 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종교 또는 종교 관련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다른 비영리 법인들과는 구분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 등이 위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위상이나 또한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포교 또는 포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만 종무실 소관으로 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설립 목적에 있어서 포교 즉 선교 또는 선교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업을 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한기총은 100번을 양보해도 우선은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그 목적에 맞게 다시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를 넘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하야 투쟁을 벌이는 등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사회 불안까지 조장하고 있는 한기총의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그런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기총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 또 맥락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와 회의체를 통해서 결의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무도한 행위, 불법적 행각 이 모두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와 회의체를 통해서 결의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38조를 보면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하면 한기총은 당연히 그 허가가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청원합니다. 한기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는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목사님 세 분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신 방인성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입니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2002년부터 한국교회 개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고, 약 10년 전서부터는 한기총 해산 운동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한기총 해산 촉구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차, 지지차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나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이 적폐청산에는 진보나 보수나 어떤 사람도 다 동의하고 적폐가 청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회, 한국 교회의 적폐청산의 모델을 보여주는, 바로 적폐청산 어떤 적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한기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총은 1989년 태동될 때부터 그 태동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가운데서 태동되었습니다. 군사정권 대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나팔수 역할을 했었고, 거기 수장들, 그 한기총 회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몇몇 행태는 우리 사회에 부끄러움을 낳는, 예를 들면 금권선거, 그리고 교회 목회 세습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각종 윤리적 이런 것들의 대두가 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이 전광훈 씨가 되므로 그것은 아주 극치에 달하게 됐고, 너무 부끄러운 이런 그 탓에 기존 많은 교단들이 탈퇴를 해서 지금은 아주 군소교단과 10%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교회들, 교단들이, 교단장들이 모여서 지금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 몹쓸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해악이 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기총은 지금 전광훈 씨가 대표로 하고 있는 이 한기총은 교인들이 도대체 왜 모여 있는지, 왜 거기 목사들이 그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이런 헌금이 그것에 참으로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 한기총 해산 문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깨어서 그 해산운동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못된 목사, 이런 나쁜 목사,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목사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 전광훈을 대표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인을 우매하게 만듭니다. 교인을 바보로 만듭니다. 교인을 맹종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그 목사 말이라면 추종하게 하고 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며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한국교회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좀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착한 교인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기총 해산, 이것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적폐청산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적극 이 해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해 주신 방인성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영 목사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기총회 해산을 촉구하면서 모였습니다. 한 단체가 목적이 있어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해산하라, 해체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 외에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또 막대한 해악을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들을 끼친다고 하면 마땅히 그 밖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해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기총으로 인해서 발생한 해악과 문제점은 단순히 특정 어떤 사람들, 일부 계층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소속을 떠나서 동일한 기독교인의 또 한국교회의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시시콜콜 또 이렇게 심심찮게 내뱉는 언어폭력들로 또 행동폭력들로 인해서 당한 많은 만신창이와 같은 아픔들로 인해서 정말 얼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광훈 목사가 들어선 2019년 지금부터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한기총의 역사를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된 역사 가운데서 초기 일부만 검소, 절제, 도덕성 운동을 표방하면서 보수의 기독교의 일부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미 사회 기득권과 결탁하여서 잘못된 정치운동을 해나가고 또 자신들의 비리와 기득권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에 잘못된 주장들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오죽하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보수의 주류 교단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어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숫자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이탈했고 또 행정보류를 하고 있고 또 주류 교단들이 대부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행태들을 한국교회의 전체인 것처럼 참혹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경고하고 계속 규탄하였지만 바뀌지 않는 계속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2012년부터 한기총 해체 운동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미 한기총은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바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또다시 무풀보다는 악풀이 났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사태를 와전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전광훈 목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기총 개별적인 단체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곧 있을 내년의 총선에서 분명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기독교의 잘못된 기득권을 교회의 이해로 알고 또 주님의 뜻으로 알고 부안회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기독당을 어떻게든 총선에서 원내 진출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성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독당은 절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보수적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너희하고는 다르다. 너희와 같은 부패 집단하고 우리는 다르다. 한기총은 한국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한국 개독교의 대표고 한국 기득권의 대표다. 라는 선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기독교임을 보여주는 그런 열망들이 한기총 해체운동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전해주신 구교영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양희삼 카타콤 목사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께서 주로 한기총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광 목사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한기총의 해체를 주장했고 빤스 목사 정광훈이 한기총의 대표가 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자기를 빤스 목사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소를 당해봤습니다. 고소를 당하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발언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회개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몇 가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빤스 목사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목사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고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변호사를 쓰나요? 무슨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전관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역시 빤스 목사의 클라스는 다르나 봅니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하려나 본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라도 나오는 순간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재판에서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당신이 떵떵거리면서 재판에서 이겼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이미 빤스 목사 발언에 대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스스로 소송을 취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훑어보면서 역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소송에서 피한 결과는 자료에 넣지 않았더군요. 이미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1, 2심까지 패소를 당했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망이 없자 고소 취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제 손에 그 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본인이 벌금형으로 이긴 사건만 제출하셨더군요. 당신은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무죄를 받은 사건이 가장 최근의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편법을 이용했었더군요. 빤스에 대해 기독교 언론이 만들어서 조사를 했을 드는 과정에서 단순한 풍자였고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읽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가 정말 기독교 언론의 대표성을 띈 기구가 맞습니까? 모 신문사 기자 한 명, 본인 교단 기관지, 그리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사 하나, 이렇게 세 곳의 신문사가 네 명의 신문사와 네 명의 기자가 10개 기독교 언론을 대표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 세 곳에 속한 기자 네 명이 기독교 언론을 대표합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성도라면 그 벌금형을 내린 근거에 수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지난 저의 발언 후 저보고 이상한 목사 하나가 비판했다고 하시더군요. 저 이상한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목사 이상의 목사라는 걸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소해서 당신이 빤스 목사라는 것을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빤스 목사라는 말이 어지간히 싫기는 한가 봅니다. 아니면 제가 당신의 안부가 아닌 당신의 빤스가 안녕하냐고 물었던 것이 그렇게 약올랐습니다. 말이란 그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이 하는 말들 중 대부분은 그렇게 후회해야 할 말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한두 가지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더군요. 정말 지금이 당신이 그렇게도 숭상하는 이승만 같은 독재자라면 지금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처럼 남산에 조용히 불러다가 패고 고문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정권과 문 대통령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진짜 독재 정부라면 꿈도 못 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세상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나 봅니다. 정권 투쟁을 위해 금식을 하겠다더니 한 끼 금식으로 끝을 냅디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먼 남자가 그렇게 가오도 없습니까? 입만 살아서 말로만 떠드는 일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덩치값이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장과 달리 많은 성도들 중에는 당신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몇 개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모 자매입니다. 기독교 망신 그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곽모 자매입니다. 성도 60%가 빤스 목사를 지지한다고요? 좀 그만 우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대표성을 빤스 목사에게 줬나요? 박모 형제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삽시다. 최근 평화나무는 당신이 그리도 열심히 하는 일의 목적이 결국은 돈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였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지간히 좀 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는 꼭 믿읍시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해 주신 양희삼 카타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구호 하나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두 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혼란 주장 한기총은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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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망신 한기총은 자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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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마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위 담당관과 좀 주무관과 일정을 협의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내려가서 주무관을 직접 만나서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훈 씨와 한기총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기자회견과 그리고 이 청원서 제출이 선언적 의미나 유식 행위로 판단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2차에도 안 된다면 3차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번 2차 청원서 제출 이후에 한기총이 해산되리라 믿습니다. 그간의 해온 행위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언적 의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총에 아직 계시면서 정강훈 씨와 그 정강훈 씨의 측근들의 행위에 정말 경악하고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계신 한기총에 계신 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기총이 해산될 때 해산되더라도 곱게 해산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추악한 모습으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해산될 수 있도록 내부에 남아있는 아직은 건강한 내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민 평화나무 이사님께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화나무는 한국교회를 해치는 사단법인이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개혁의 실무 현장보다는
교회가 이런 극우 정치 세력 혹은 타락한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서 평가절하시키고 오명을 씌우게 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고 앞으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의 해산 청원은 뭐 제스처나 혹은 뭐 이벤트나 쇼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고 있고요. 아울러 해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일종의 사명,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한 정치 세력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간다면은 이거는 한기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오명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기총이 끝내 해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또 우리 교인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평화나무가 건강하고도 또 이렇게 양심적인 우리 교회 단체와 함께 교회개혁단체와 함께 끝까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한기총 해산촉구 2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